안녕하세요, 진택입니다. 오늘은 RP 4.5 사용법 관련 중에 뭐 많이 누락이 되거나 고장 원인이 가장 많은 세 가지를 퀵가이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프 클램핑 쪽인데, 보통 이쪽에 콜렛 꽂으시고 파이프 넣고 이렇게 눌러서 잠그게 되는데, 요 지금 내려온 부분, 이 부분이 높을수록 파이프가 좀더 세게 물리고, 이 부분이 낮을수록 좀더 약하게 물리겠죠. 이걸 조절하는 방법은 요 전면에 보이는 이 다이얼입니다. 뒤쪽에 볼트를 풀으시고, 편의상 제가 볼트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볼트는 다 빼시고, 해제하신 상태에서 뒤쪽을 살짝만 미세요. 이거 다 빼면 끼우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되는데, 돌려서 이 튀어나온 부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는 이 부분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가까워지면 파이프를 내리는 힘이 얕아지면서 되게 약하게 물리게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세게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이 양을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어떤 현장에서 보시면 요 콜렛에다가 이제 파이프 이 부분은 조절 안 하시고, 콜렛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이제 좀더이 많이 내려오는 역할을 할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절이 범위가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 이 부분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래도 파이프가 안 물린다고 하면 파이프가 애초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프레셔 볼트라고 하는 요 꼭지에 와셔 달린 모양이 있는데, 요 핸들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물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세게 누르면 깨집니다. 어댑터 역할 하면서 깨지면서 그 핸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깨지면 이 와셔만큼 그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뜨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안 물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부러진지 헷갈린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확인하시면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조절이 잘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드릴 관련인데, 앞쪽 기어 보면 1단, 2단 있어요.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1단이 저희가 쓸 기어고, 2단은 그냥 돌리면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돌리면 2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단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단으로 맞춰서 1단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내용은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1단, 2단인데 2단 X표 쳐져 있잖아요. RP 4.5는 2단은 전혀 사용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다면 잘못 설정이 된 거니까 1단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기어들은 0, 이제 재활용 표시 있고, 1단부터 6단까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화살표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재활용 표시 눌러서 드릴 누르면 퐁퐁퐁 거리면서 이렇게 고장난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능이고 이제 작업 시는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작업은 1단부터 진행되고, 이 1단, 2단, 3단, 4단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 보시면 1, 2, 3, 4단이 지금 이 기어를 말하는 건데, 1단에 101.6, 4인치 할때 1단 설정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2단은 76.2, 3인치, 그리고 2인치, 그리고 1인치 순서로 보시면, 파이프가 작을수록 빠른 속도, 단수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눌수록 느리게 돌고, 그리고 2단, 3단, 4단 올라갈수록 빠르게 돕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4단까지만 이미 표에 나와 있고, 그 이하는 작업을 안할 거기 때문에 5, 6단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어쨌든 파이프가 크고 두꺼우면 부하를 더 많이 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돌린다고 작업이 빠르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부하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빨리 돌려서 그럼 어댑터가 깨지거나 다른 부분들이 파손이 되겠죠. 이 부분은 5, 6단 사용 안 하시고, 이 재활용표 사용 안 하고, 1, 2, 3, 4단인데 표가 헷갈리신다, 그 단수 조절이 헷갈리신다면 이 표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6단 사용 안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댑터 관련인데, 어댑터가 깨지면 이제 안쪽에 있는 쪽은 대부분 잘 빼시더라고요. 이건 직관적이니까 이건 안 부러진 건데, 여기 팔각을 바로 푸시면 돼서 되게 쉽게 빼시는데, 보통 꼭지가 여기 깨져서 여기에 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뭐좀 많이 튀어나와서 그거를 이제 니퍼로 잡아 빼는 경우, 잘 빠지는 경우는 참 좋은데, 이제 딱 여기에 맞게 부러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보통 이걸 빼시려고 하다가 이제 막 그라인더로 갈아내시고 여러 가지 좀 파손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니퍼 잡아서 빼시고요. 안 되면 차라리 안쪽으로 톡 망치로 때려서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털어주게 되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100%는 아니니까, 만약 이렇게도 안 되면 막이 부분 갈아내시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상태 확인하고 차라리 점검을 받으시는 게 빠르니까
방법 안내나 아니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안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른 작업자분들께 전달 장비 주실 때는 이 부분 영상 유튜브 링크로 전달 주시거나 같이 확인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